대박 대박 오 와 와 와 민어다 민어 우와 우와 진짜 너무 많다 어떡해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문어 대박 이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 우와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진도 수풍항 수품 약간 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곳 진도 수풍항까지 내려온 이유는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파! 도! 상자! 파도 상자에서 광고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나무가 저렇게 바로바로 잡는 이렇게 낚아 올리는 그런 신선한 생선 나도 맛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파도 상자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러분 앱이나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부님 물론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앱으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부님 저 약간 몸보신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제철 생선 뭐가 있나요? 아, 네, 민어가 있을 것 같네요. 민어를 주문해 주셨네. 민어를 잡으러 가야겠다. 민어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이래서 바로 민어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자, 조합 요청을 가서, 뭐야? 엄청 큰 민어를 잡고 있네? 좋아. 이 어부님에게 요청을 좀 해야겠어. 안 되겠어. 제가 직접 가서 어떻게 잡는지 한번 봐야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제가 파도 상자의 1일 어부가 되어서 얼마나 신선한 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나 잡아봐라 어부 체험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제가 수풍항에 있는 수풍어장 광석 2호에 어부 체험을 와서 여기에서 보내드리는 물품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남해, 서해, 동해, 제주도에 전부 다 이 엄청 많은 어장들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드시고 싶은 거를 바로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파도 상자 앱 다운받으셔서 가입하시면 50% 할인권 쏩니다. 거의 최대 10,000원 정도까지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요 쿠폰이니까 여러분 꼭 이용하세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부님 되게 유명하시던데요. 어부님. 청년 어부님으로 유명하셔서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는데 예. 그 아마 오늘도 선장님 아버님하고 선장님하고 같이 이제 기억을 많이 나가지고 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배에 탈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탄 곳은 여러분 광성 2호입니다 광성 2호 수풍항에 출발해서 몇 분 정도 가나요? 가까워요 여기 바로 섬 뒤에 아 섬 뒤에 바로 여기 섬 뒤에 바로 코앞이네요 아 근데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신선하고 여러 종류의 생선들이 고기들이 많이 잡히네요 네네네 우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지금 여기가 지금 광성 2호 어장이에요 어장 여기 오 좋다 좋다 오 그물 제일 첫머리가 보인다 첫머리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오 근데 이게 무게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다 오늘 발송 가능한 햇머리가 뭐가 있을까? 오! 대박 대박 오! 와! 와! 우와 민어다 민어 우와 오 광어다 광어 오 돌덩 우와 진짜 비싼 거 다 들어가 있네 진짜 살이 좋죠 우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빵이 장난 아닌데요 우와 이제 얼음돔 얼음돔이에요? 아 나 이거 돌돔인 줄 알았어요 네, 얼음돔? 네. 얼음돔은 얼었나요? 죄송합니다 우와 진짜 너무 많다 어떡해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진짜 대박이다 우와 대박 우와 문어 대박 이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 우와 대박 이런 소리 나 우와 진짜 대박 우와 광어 없었다 우와 광어 돌덩
이렇게 잡은 녀석들 바로바로 끄집어서 올리는데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담아서 가게로 가지고 가셔서 손질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현재? 예. 굉장히 목소리 힘이 가득하십니다. 예. 주문 빨리 해야 돼요. 주문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팔리면 없어요. 이제. 그죠? 팔리면 없죠? 예. 아침부터 눈호각이다, 눈호각. 파도상자 앱 열어서 스품 어장 광성 2호 검색하셔서 이렇게 바로 주문하시면 여기에서 잡은 횟감이라든지 해산물을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 제철 생선을 원하는 대로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파. 진짜 맛있겠다. 저 네 마리 얻었어요, 네 마리. 뭐야? 우와!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문어는 이렇게 통으로, 키로수로 이렇게 판매한대요. 우와, 얘 뭐야, 민어, 얘 뭐야? 얘는 미터 넘는데, 그죠? 어제요? 어제요? 우와 대박, 진짜 대박. 우와 진짜 대박. 와글와글. 우와. 이야 진짜 대박. 여기서 이렇게 잡은 녀석들을 바로 주문이 왔기 때문에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 얘는 진짜 크다. 돌돔 계속 나오네요. 진짜 대박이다. 참고로 설명해드리면, 네, 물 밖에 나왔을 때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이 신선한 거예요. 그래요? 네. 팔딱팔딱 뛰는 애들보다? 네, 네.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생각했네요. 움직이잖아요. 네. 얘는 지금 수족관에 며칠 됐어요. 여러분, 품질은 진짜 꼭 봐야 돼요. 얼음돔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얼음돔은 네. 얼음돔 맛이에요. 역시.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포장까지 이런 거 다 하시려면은 진짜 힘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팔 아파요. 그죠? 팔도 아프고. 이거 하고 나서 저 여기 엘보 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원을 따로 둘 만큼의 주문량이 있어야지 엘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금융치료요? 초록색도 이런 비슷한 기능의 네네. 종이에요? 네. 얘는 약간 휴지 재질 네. 느낌이라 네.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얘는 종이 재질이라 좀 덜 빨아들여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신선하게 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네. 또 이 차로 얼음 넣고 네, 얼음 넣고 보냉팩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밖에다가도 얼음팩 쪽에 이렇게 넣고 얼음팩을 포장. 넣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네. 선장님, 여러분 오늘 선장님 데려가십시오. 네.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 안전운전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헐,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한번 뜯어서 짜자자잔. 신선하게 왔다는 증거네요. 아직 얼음이 안 녹았어요. 오, 랜덤 생선 세트 대박. 뭐야? 와, 이거 어떤 어종이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얘 뭐죠? 얘는 문치가자미. 얘는 얼음돔인 것 같아요. 얼음돔. 딱 요 정도 사이즈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민어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민어가 지금
두 마리. 오, 사이즈 얘가 더 좋네요. 오. 확인을 했으니까 요 녀석은 새벽에 잡은 녀석들 중에 제일 신선하고 맛있는 녀석들을 원물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신선하고 저렴하게 많은 양을 받아보는 대신에 손질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 대박! 불에랑 손질을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해놨다. 민어 불에 생명인 거 아시죠? 민어 불에랑 오늘 진짜 민어 풍년이네, 풍년.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포장 너무 잘해주셨다. 와, 살이 그냥 아주. 여러분, 불에는 생명이에요. 불에는 생명. 아시죠? 불의 맛 아는 사람은. 민어 회는 이거네 이거. 뱃살, 민어 뱃살. 민어 뱃살. 그리고 민어. 불의 껍질. 완벽한 조합이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얘는 방어가 생선. 얼음돔. 문치 가자미. 민어 두 마리. 이 녀석들은 구이용으로 이렇게 냉동 보관해서 구이용으로 먹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 제가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볼게요. 손질 끝! 오늘 메뉴는 뭐냐? 민어 회덮밥, 그리고 민어 회, 그리고 민어 지리탕, 그리고 제빵어과. 제빵어과 생선인데, 이 녀석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생선이라서 제일 간단하면서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구이를 선택했어요. 지금 이 녀석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180도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재료 손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오케이. 물을 주세요. 시원한 맛을 원한다면 물을 많이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도 좀 깔게요. 자, 이렇게 깔았어요. 마늘. 너만을 반신욕 시켜준다 이런 느낌으로 비린내를 좀, 잡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넣어야 되지? 적당히 넣으세요. 요 정도 회 양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오, 맛있겠다. 민어 회를. 이거는 약간 매실 액을 살짝 넣어볼게요. 아주 살짝. 도전이에요, 도전. 너무 많이 넣었다, 어떡해. 잠깐 눈 돌린 사이에. 와,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무, 양파, 마늘, 소금, 이게 끝이에요.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 진짜 맛있대. 그리고 잔뼈도 없어요. 와사비만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민어는 진짜 숙성이네요. 메뉴 선정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진도의 수품 어장 광성
2호 배를 타고 여러분 제가 직접 어부가 되어서 잡아도 보기도 하고 얼마나 신선한 녀석들을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파도 상자에서 스프머장 광성 2호 검색하셔서요. 여러분 제가 먹은 이 맛있는 해산물들 여러분도 똑같이 집에서 받아보셔서 맛있고 신나고 행복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주 보이는 닉네임 보면 있어요. 또 손장님께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자주 특이한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보냈는데 며칠 있다 또 이 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쵸 그쵸 맞아요.